429조 원에 달하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칼질이 시작됐습니다.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위원회가 세부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역 국비 증액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.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자입니다. 내년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위원은 모두 15명. 광주전남 지역구 출신으로는 황주홍, 김경진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. 두 의원은 지역 현안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늘리는데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입니다.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우리 광주 전남의 예산들이 증액될 수 있도록 또 신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광주시는 아시아 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사업 200억 원과 무등 야구장 리모델링 45억 원등 900억 원의 증액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. 적어도 우리 교문위 차원에서는 전액 다 반영이 돼서 애결에서도 최대한 반영을 할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. 전남도는 광주 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2,500억 원과 남해안 철도 건설 1,500억 원등 14건의 4,600억 원 증액을 목표로 잡았습니다. 다음 달 2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가운데 남은 기간 지역 의원들이 정치력을 발휘해 성과를 낼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.